호주의 지하철입니다. 한 남성이 냉장고를 옮기고 있는데요. 엘리베이터로 지하철 승강장까지 내려갑니다. 뭘 하려는 걸까요?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?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냉장고를 씻습니다. 하지만 이내 보안요원에게 끌려 나오고 마는데요. 결국 이 남성, 싸게 냉장고를 옮기려다 우리 돈 29만 원의 벌금을 물었다네요. 아낄 것 아끼셔야죠.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개인 미술관입니다. 한 여성 관람객이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 하는데요. 그런데 포즈를 잡는 순간 툭 건드린 전시품 하나 때문에 나머지 전시품들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넘어집니다. 미술관 측이 밝힌 피해 금액이 무려 우리 돈 2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. 이 여성 이제 어떡하죠?